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상승했고요. 또 국내 증시도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괜히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간 홀로 좀 뒤처졌던 코스피여서 그런지 좀 더 강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네, 비커 단행 이후로 뉴욕 증시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그 이후로 2%도 채 오르지 못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컷 풍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0.2%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0.56%, S&P 500지수 0.25%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곧바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같이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었죠. 지금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5,700선 위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골드만삭스는 6,000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미국 주식 총괄은 S&P 500지수가 내년에 6,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대선 이후 상승을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시장 부문 상무는 S&P 500지수가 내년인 아닌 올해 말에도 6,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로 역시나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것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몰려들면서 강한 랠리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6,000까지 올해 도달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 이야기해봤다면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M7 종목 중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 가까이 올랐고요. 젠슨황 CEO의 자사주 매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에서 블랙웰 칩 생산이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로드컴도 밤사이에 1.1%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월가에서는 장기적인 AI 수혜주로 브로드컴을 꼽고 있습니다. 또 강력 매수 의견 월가 전반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평균 목표 주가 $198대로 종가 기준 1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요새 말이 참 많은 종목이 되겠죠. 밤사이에 1%가량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메가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메가딜이 인텔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믿음은 갖지 말아라. 좀 신중하게 접근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과연 인텔에 대한 딜이 성사될지 그리고 성사된다 한들 인텔의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자극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효과를 톡톡히 받은 뉴욕 증시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부양책에 특별히 오른 종목들 있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요 박스 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쨍한 초록색일수록 상승률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러 국가들의 기업을 그린 히트맵이 되겠는데 중국 지역에 특히 쨍한 초록색이 많습니다. 京东닷컴 14% 가까이 올랐고요. 핀더더 그리고 니오와 리오토 전기차 관련주도 1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기업 상장된 종목들 있거든요.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낼지 오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함께 중국의 부양책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일단
카지노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5%대, 윈 리조트가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죠. 중국 마카오가 카지노의 거점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카지노주가 상승 탄력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물류업체 페덱스도 모두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제시가 되니까 국제유가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국제유가 한번 체크해보시죠. 밤사이에 1.7%가량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1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원유 수요가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국제유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 측면 이야기가 나와서 OPEC이 제시한 원유 수요 전망 보고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오펙이 원유 수요 정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유 수요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24%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 일평균 1억 1230만 배럴로 작년보다 하루 1010만 배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제시한 건데 노란색 선이 OPEC의 수요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BP나 IEA 같은 다른 기관들은 지금 2030년쯤에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OPEC이 조금의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과연 OPEC의 말대로 계속해서 수요 전망이 정점을 도달하는 게 미뤄질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수요일장을 대비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 전일 미리 중국의 부양책을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화학과 철강주가 먼저 오름세를 보였었죠. 과연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받아갈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훈풍이 국내 증시 반도체 투자 심리 자극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베일을 벗은 대기업 지수. 과연 편입을 실패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래도 양호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종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대감에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안고 은주 앵커와 함께 국내 증시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양시장 모처럼 1%대 동반 반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훨씬 더 좋은 글로벌 증시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 오름폭을 보이면서 2600선까지 일단 올라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1.6%의 상승 보이면서 767선까지 오름폭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커 단행 이후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함께 반등에 추가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제 오르는 종목들의 수는 나름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시작이었는지 한판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주도주들도 오름폭에 함께 몸을 실기도 했죠. 반도체 현재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가에서도 17곳 중에 15곳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대거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코스닥 위주로 상장돼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오른 폭을 보였죠. 특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 테슬라가 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국내 2차전지 주들에게도 상승 흐름에 기여를 했습니다. 3분기에 전기차 인도량 생각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폭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치와 함께 어제 2차전지 주들 함께 몸을 실었고요. 그리고 오늘 해리스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정책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의 움직임 국내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았고 또 STO 법제화와 관련돼서 STO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철강 쪽도 올랐고 동일하게 화학 관련주들도 롯데케미칼이 10% 이상의 오름폭을 키우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 테마단으로 묶을 수 있는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FN 가이드가 무려 4회 연속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5천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만 원 이상까지 껑충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 화천 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이 일단은 모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2000년도 정도에 출발한 이 FN 가이드 원래는 삼성 쪽 안에서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김모 전 회장이 FN 가이드를 인수할 때 이 화천 그룹과 함께 손을 잡았었던 게 현재는 가장 큰 문제로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화천 그룹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시장 분위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는 31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그 전날의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안착을 했던 만큼 어제 관련주들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센즈 대비 17%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모니터 랩도 9%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네요.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내년 3월부터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으로 전해졌던 건데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한 기업들이 170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현재 무더기로 현재 정부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개발사들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이슈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관련주들 일단은 일제히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YBM넷은 22.5%, 아이스크림 메듀도 13%의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이슈는 바로 금투세 이슈였죠. 인버스도 국장이다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기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라는 주제로 어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대3 토론으로 15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유해 측과 시행 측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제 나왔었던 주요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해 측의 입장을 보면은 현재 연평균 수익률이 나스닥이 14%고 코스피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무슨 세금을 매겨야 하냐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투세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5천선 수준까지 가야만 유예하는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법의 개정과 증시 부양이 우선이다라는 유해 측의 입장을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행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소액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투세로 증시 투명성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화두를 모았었던 한 의원의 발언이었죠.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발언을 하자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직접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대한민국에 숏을 치지 않냐라는 반응까지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현재 시행 측에서는 법 개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방안을 내밀었는데 실제로 금투세 도입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규모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2022년부터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됐었는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강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또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사실 금투세 이슈로 굉장히 장중에도 혼란스러웠는데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밸류업 지수도 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통신업종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금융주의 종목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이 이 정보기술산업 쪽이 최다 편입이 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조금은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부에서는 5단계 스크리닝을 거쳐서 100가지의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코스피 200보다 수익률이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이 9%나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이 43.5%를 기록하는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보다도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편입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 밸류업 지수에는 PBR은 낮되 자기 자본익률이 높은 기업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지수를 구성하는 것은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공개가 됐고 밸류업 지수 오는 11월에 본격적으로 ETF 상장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개가 된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나갈지도 일단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미 한 차례 변동성을 보였었던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다만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해당 이슈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있었던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도 다시 한번 해당 이슈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유럽 증시 쪽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아시아권 증시도 어제 해당 소식으로 상해 종합지수 4%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0.5% 낮춰서 시장에 190조 원을 공급한다라는 부양책의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이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은 대출과 같은 상품들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는 현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양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만큼 중국 안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로이터의 평가도 함께 잇따라 나왔고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미국 상장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오른 종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京东닷컴은 14% 가까이,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11%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어제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화학 혹은 철강 관련주들이 먼저 오름폭을 보였죠. 해당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함께 오름폭에 동참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먼저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서도 시장에서 함께 평가하고 있는 카지노나 구리, 리튬 이런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도 꼭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